빠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파타 패밀리 초대서 2022년의 마지막 초대석은 최파타 패밀리와 함께합니다. 오디션 프로 1등으로 데뷔한 슈퍼스타 배우로서 멋진 필모를 쌓으며 가수 커리어도 놓지 않는 욕심 많은 남자죠.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서인국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와. 아니 금방 왔네요. 예. 네. 예, 제가 잠깐 어디 뛰어갔다 왔는데, 네네. 예, 가끔 이렇게 계단 뛰고 그럽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인국 씨가 네. 가수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가수인데 배우의 아우라가 있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배우로 나오면 배우인데 어떤 가수였던 그. 또 리듬감이나 네.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게 있고 네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네요. 아, 또 오래 걸렸죠. 아, 네. 오래 걸렸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이제 데뷔를 2009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를 2012년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모든 거를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의 어떤 마음가짐이 노래에 약간 저번에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노래에 약간 좀 뭐랄까 그냥 노래가 싫어진? 삐졌었어. 네, 제가. 섭섭한 게 많았었어. 네, 음악에 대해서 삐졌고 스트레스가 맞아. 너무 심했고 그래서 잠깐 이제 그냥 아, 너 안 볼래 약간 이랬다가 그래. 이랬다가 이제 그 목마름은 저의 어떤 근본이잖아요. 예, 음악은. 그쵸. 그 목마름은 어쩔 수가 그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이제, 1등 가수인데. 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하다가 네. OST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곡은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내가 왜 이거를 놓고 있지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해서 My Love라는 앨범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네. 두 번째 Fallen으로 또 앨범을 냈죠. Fallen. 네, Fallen. 우리 이거 틀었었어요. 아, Fallen이요? 예, 예. 역시. 그죠, 한건희 PD님. 요즘도 틀었다고 얘기를 하나?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방송했었어야 되나? 네.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우리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면서 네. 우리 서인국 씨 좋아하는 네, 최파타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몇 개월 만이죠?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영화 홍보 때 늑대사냥으로 나왔고 그러고 이제 3개월. 아, 3개월. 100일이네, 100일. 예, 네, 예.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자주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글씨 봐요 서인국 씨. 이거는 제가 예.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예. 아 귀여워요. 예예. 네. 예. 아니 근데 네. 김광 씨가 어머 어깨 보소 멋지네 하셨는데 운동을 더 했나? 어깨가 네. 더 넓어지고 얼굴은 더 좁아졌어요. 뭐 니트기는 한데 좀 그래도 운동을 좀 하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까지 날짜를 딱 계산했을 때 딱 지금 거의 이제 마지노선까지 먹을 수 있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네. 우리 또 인국 씨 잘 먹는 거 너무 아, 알죠. 솔직히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네. 쫙 뺐을 때 네. 저는 약간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간 미식가세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좀 안 드시고, 그리고 본인 뱃살에 엄청 예민하신 분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맛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먹는 행위 자체를 좋아해서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 뭐 괜찮은데 먹을만한데 이러면서 잘 먹거든요. 그 입에 와구와구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숙이라 그러죠. 뭐 일을 안 할 때는 좀 살이 많이 찌고. 근데 지금도 그냥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네. 지금은 좀 예민해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저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맛없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맛있는 지점을 찾는 거야.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네, 흰밥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흰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렇지. 제대로 된 네. 흰밥 맛있지. 엄청 달잖아요. 네네. 황지연 씨가 네 보조개가 돋보이시네요. 오호호호.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우리 인국 씨가 이제 오래 걸렸다 하지만 우리가 꽤 오래 전부터 같이 라디오를 네. 했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응칠 찍을 때잖아. 맞아요. 결국 교복을 네. 입고 막 오고. 맞아요. 촬영하다가 오고. 그때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뭐 과자줘도 네. 안 먹고 그랬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응칠을 모르니까 네. 뭔가 교복 입고 이렇게 찍는데 뭐는 안 먹고 네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냥 그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참 이제 몸 모르고 운동도 모르고 뭐 그냥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어야 된다 생각을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예. 쳐도 엄청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먹고 잘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네. 몸이 모델이네요. 계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도 얼굴이 잘생겼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응칠 할 때도 이렇게 잘생겼었나? 네. 뭐 그때도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나 제일 씨가 네 아 인국 오빠 어제 너튜브로 응칠 10주년 기념으로 모인 것 봤어요. 그래. 바로 삘 받아서 응칠 리와 복습했습니다. 이상하게 응답 시리즈는 겨울에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응답 시리즈는 네. 특히 응칠은 처음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끔 다시 봐도 넉넉히 네. 보게 돼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선하고 어떻게 네. 연기 잘했지? 저도 참 그 가끔씩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때 연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연기해야 돼. 지금도 지금은 좀 뭔가 많이 알아서 알아버려서 뭔가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가끔씩은 그때를 생각해라. 이런 그래, 조언도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 네네.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20주년 기념 이게 이제 이시연 씨 주도하에 네. 오. 원래는 10주년이라고 해서 저희들끼리의 어떤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저희 배우들이랑 감독님이랑 그러다가 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시연 씨가 기획하셔서 이시원 씨 너튜브에 이제 찍어서 올렸죠. 네. 다들 교복 입고 그때 그 감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요? 그냥 그때 이제 이시연 씨가 여자분은 하나도 없었고 남자만. 그때, 네 그때 이제 은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스케줄이 가셨었고 서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은지 씨도 안 가고 그러니까 못 가게 되고 약간 조금 그렇고 이제 또 결혼도 하셨고 하니까 그냥 멀리서 응원할게 약간 그런 느낌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현장에서 통화로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반가웠었어요. 너무 반갑죠. 네, 네 맞아요. 자 우리 서인국 씨 오늘 또 이렇게 무보하신 이유가 네, 앨범을 두 번 발매했습니다. 네. 네. 지난 6월 5년 만에 발매한 싱글 Love and Love 그리고 이달 최 발매한 Fallen. 네. 네. 그러니까 우리 Fallen 네. 그때 이제 틀었다고 했는데 네네. 아 틀어주셨던데. 이거 틀어야 돼 말했네. 어떤 곡인가요? 일단 Fallen은 좀 강렬한 기타 락 사운드에 팝 멜로디 라인이 들어가 있는 약간 팝 발라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녹음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곡은 조금 그래도 호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음을 조금 올려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떡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진짜 체력을 좀 다져야 되잖아요. 네네. 콘서트 앞두고는 뭐 정말. 네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원래 이제 가수분들도 다 그러지만 첫 무대가 앨범 나오고 첫 무대가 진짜 긴장되잖아요. 제가 그 첫 무대를 얼마 전에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했는데 그 관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는데 하루에 두 번 공연이었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긴장된다 이러고 하다가 또 얼마 전에 다른 데서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노래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콘서트 때는 또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5년 만에 이렇게 앨범을 내고 이제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튜브 활동도 시작. 맞아요. 네. 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작품 할 때도 작품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저 스스로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작품하고 쉬고 뭐 앨범을 하고 쉬고. 근데 이 쉬는 게 그렇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걸 어떻게 잘 쉴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좀 뭔가 활동을 넓혀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너튜브도 시작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을 제가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으기 시작해서 러프디라고 크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술 아티스트 친구들을 모아서 나중에 굉장한 재밌는 것들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작년에 연출 공부도 하고 네, 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뭔가 재밌는 거를 만들자 해서 아지트도 만들고 지금 활동을 좀 재밌게 놀고 있네. 네네. 그렇죠? 예. 노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폴룸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네. 예. 진혜영 씨가 오라고 하셨어요. 아 네. 인국님 이번 노래 폴룸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쩐지 뮤비가 고퀄 뮤비 시작부터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네. 와 그 연출 장면을 위해서 중고 거래까지 처음 해보셨다고요? 아, 중고 거래는 저는 예.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중고 거래를 그러니까 가구들을 좀 불태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소품 같은 경우를 태울 때 하나하나 사면은 사실 이 제작비에 대한 그게 쌓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무료 나눔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예. 무료 나눔으로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활활 불태웠죠. 예. 네. 아 중고거래를 자주 해요? 네, 전 자주 해요.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 네네. 그런 것도 다 해요? 저 예전에 이제 연출 공부를 하면서 카메라 렌즈나 예. 카메라 같은 경우를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이제 그런 것도 막 설명도 듣고 막 좀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몰라봐요? 몰라보던데요. 근데 물론 이제 그래? 제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까지 들여다보시진 않으니까 그치. 고개 숙여서 그렇다고 제가 사실은 서인국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치? 안녕하십니까 서인국입니다. 카메라 사러 왔는데요. 이상하잖아요. 네. 긴가민가?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러실 거예요. 네. 보다가 한번 더 쳐다보시는 네. 경우도 계세요. 그렇다고 또 중간에 또 제가, 네, 맞아요. 이러기가 또 어색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채로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나? 맞나보다 네. 약간 이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신곡 폴룬의 노래가 네. 3분 39초 네네. 근데 뮤직비디오는 5분이 넘어요. 네. 오 연출로 보여주고 싶은 씬이 많았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노래라는 거를 일상으로 녹이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1절이 끝날 때쯤에 원래 시나리오 제가 쓴 거는 1절에서 그다음에 2절로 시작할 때 바로 차 문이 만약에 닫힌다. 닫히면 음악이 끊기고 그냥 공허하게 그 현장음 있잖아요. 예. 운전하다가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딱 키면은 그때 제 노래가 라디오 사운드로 흘러나오다가 화면 전환이 되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음원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다 보니까 그 구간이 이제 2절 후렴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으면은 라디오 사운드로 하다가 라디오 사운드를 제가 이제 끄고 이제 현장음을 하다가 피아노를 제가 여는 부분부터 음악이 시작해야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했죠. 아티스트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네. 서인국 씨가 연출까지 한 그 네. 폴룬 네. 서인국 씨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서인국 씨가 연출한 뮤직비디오도 함께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네 그 중고거래한 물품이라든지 그 어떻게 예술로 승화하는지 네, 한번 지켜볼게요. 네 봐주십시오. 자, 운전하시는 분은 음악만 들으세요. 서인국 씨입니다. Fallen.
감사합니다. 한편의 영화네. 왜 이렇게 민망하지? 네. 불멍도 되고. 네, 본격 불멍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뭐 연기야 뭐 나무랄 데가 없고 아 그 현장 사운드가 있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네, 예. 그걸 꼭 넣고 싶었어요. 네. 김지숙 씨가 네, 저 뮤비 함께 보려고 얼른 주차했어요. 차 안에서 다 보고 올라갈 거예요. 한 신도 놓치지 않을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차하고 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아, 예. 네. 김다정 씨가 소개를 듣고 보니 더 새롭게 느껴지네요. 잊혀지지 않을 뮤직비디오 같아요. 연출력 무엇? 네. 그래요. 진짜 영화 같아. 김미영 씨가 네, 첫 장면부터 완전 영화 같아요. 거기에 인국님 연기까지 볼 수 있어서 몰입도 최고예요. 정우미 씨 저는 뮤비에서 왜 인국님의 블랙코트가 눈에 띄는 걸까요? 뮤비 색감이랑도 잘 어울리고 세련된 이미지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블랙코트도 중고 거래한 건 아니죠? 아, 네. 그건 네. 스타일리스트 분이 네, 준비해 주신 겁니다. 네. 조영민 씨가 네, 배우가 노래를 곧잘 하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엄청 높아요. 예. 아, 너무 높아요. 진짜. 진짜 너무 라이브 하기 전부터 엄청 걱정돼서 목을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곡이에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콘서트 때 하면 막 네.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아, 그렇죠. 또 예. 콘서트 때 멋있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야 와. 네. 아, 조영민 씨가 배우가 노래를 곧잘하네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가수인 거 아시고 네, 한 거죠? 재밌게 하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네. 또 괜히 또 작가분이 가수가 본캐입니다.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네, 더, 예. 더 이상해졌어. 더 예. 네. 이 정화 씨가 네, 서인국 씨 음색이 정말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데뷔 초에 애기야를 부르던 때도 가장 역은 슈스였지만 목소리가 성숙해진 느낌. 인국 씨 본인도 느끼나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네. 네, 저 진짜 예. 그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기할 때도 좀 톤을 더 잡고 싶어서 혼자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할 때 그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 적용이 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음이 내려갔어요. 예, 예, 목소리가 좀 더 중저음을 더 예. 연습하다 보니까 음이 내려가서 근데 저는 이게 또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펄루는 좀 너무 높은 곡인 그러네. 거죠. 네. 그럼 지금 이런 목소리로 애기야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목소리로요? 애기야를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죠.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애기야 부르면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그때 그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애기야가 살짝 성숙했다. 아, 네, 조금 허스키해졌죠. 네. 세상 많이 네, 풍파를 네. 겪은 애기야였습니다. 어, 그래요. 특히 이제 폴룸 노래가 짙은 겨울 감성의 느낌이라 그런지 네. 목소리가 더 깊어진 느낌. 인국 씨가 이제 충분히 의도를 한 목소리예요. 그렇죠. 예. 네, 좀 더 무게감 있게 부르고 싶었죠. 네, 그렇군요. 꽉 채워서. 네. 자, 우리 4부에서도 가수 서인국 씨와 최파타 패밀리 초대해서 함께 할게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과정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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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인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폴론으로 돌아온 가수 서인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네. 네. 아, 지금 이제 카메라 딱 비치니까 네. 서인국 씨가 손을 네, 정겹게 네, 흔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이수진 씨 거. 네, 저번 주에 꿈에 서인국님 나와서 복권 샀는데 꽝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노래 연기 다 잘해서 좋아요. 네, 제가 아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권 샀는데 이러면 실망이지. 그렇죠. 한 장 오늘 다시 사볼까요? 오늘 네, 한번, 이렇게. 네, 한번 사보세요. 네.
저도 사볼게요. 일단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고 꽝. 네. 아이고 꽝인데. 그냥 꽝에 제 지분이 네. 있는 느낌이네요. 네. 네. 원래 이거 하나에 하나 당첨되면 500 5천 원인가? 저도 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5천 원. 예. 저도 막 너무 좋은 꿈을 꿔가지고 네네. 달려가서 처음 사봤거든요. 아, 네. 우리 매니저님 직접 가서 네. 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직접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차 세워놓고 네. 한 장 빨리 사와봐 말했더니 누나가 직접 가서 하래요. 그래서 했는데 한 개 됐어. 5천 원. 그래도 됐네요. 네. 된 거죠. 예. 저는 좋은 꿈 꾸면 좀 아껴요. 그러니까 제 하는 일에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 꿈도 많이 꾸는 편이어가지고 뭐 항상 그런 거 뭐 준비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아 그럼 좀 맞아요 꿈이? 좀 맞아요. 제가 그 슈퍼스타 K 할 때도 진짜 많은 꿈을 꿨고. 정말 하나만 네. 알려줘. 어떻게 어떤 꿈을 꿨는데 슈퍼스타 K가 됐어?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건데 네.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제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화장실을 막 찾는데 길 한복판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상하다. 또 그 화장실 꿈은 또 좋다라는 말도 있고 안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날에 꿈을 꿨는데 비슷해요.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가지고 막 찾는데 폐가가 있는 거예요. 폐가 들어가서 일을 보자 봤는데 갑자기 그 폐가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 덩그러니는데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제가 다치면서 피꿈 뭐 이런 뭐 화장실 꿈 이런 거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꾸 그야말로 스타가 진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딱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주목받는 그러니까, 꿈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동물 꿈 많이 꾸고. 네. 원래 이제 뭐 저도 이제 읽기로는 우리 모두가 꿈을 꾼대요. 근데 네. 꿈을 일어나면 기억을 거의 못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꿈 일기 같은 걸 쓰면 네. 예지력이 좀 발달된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저는 그런 걸 좀 믿어요. 네. 이수진 씨 한번 사보시래요. 네, 한번 사보십시오. 네, 인국 씨도는 똑같은 날 같이 산대요. 네. 네. 이수진 씨가 어머 예. 떨려라 내 사연을 읽어주다니 이게 복권 당첨된 거군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두 번 더 예. 뽑히셨네요. 예. 네. 이수진 씨 뭐 그냥. 최파타에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인국 씨한테 받으면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9066님이 네. 인국 오빠와 드라마 두 편 같이 한 스텝인데 반가워요. 대기실에서 종종 노래를 부르시면서 목을 푸시더라고요. 항상 들으면서 가수는 가수다 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현장에서는 표현 못했지만 너무 팬이에요. 고마워요. 연기하기 전에 노래를 풀어요? 그게 뭐 목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노래가 네.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목이 풀어 보인다거나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불렀나 봐. 왜 대충 부른 게 아니라 저는 가수는 가수다 한대잖아요. 전 대기실에서 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 네. 그럼 민망하지 않아요? 뭐 그냥 그래서 요만한 앨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진짜 찐으로 부르죠. 자 여기 대기실입니다. 자 큐. You're my light that is falling from the sky 기억 속에 남겨 있는데 난 이런 지금 들어간다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죠. 가수는 가수예요. 이런 거 앞에서 네. 너무 재밌다. 민망하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것도 너무 재밌게 현장에서는 표현 못했지만 넌 팬이에요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표현하지 왜 못하셨을까. 그런데 또 반대로 맞아요. 너무 싫어하는데도 또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그 사람 너무 싫었는데 표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인생이 이런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채림 씨가 네 저번에 서인국 씨 동생분이 하시는 카페에 친구가 갔다가 서인국 씨를 봤다고 하는데 얼굴도 너무 작고 너무 잘생겼다라고 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로 봐도 얼굴도 너무 작고 잘생기셨네요. 이번 곡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울산에서 카페 한다고. 네 맞아요. 인국 씨랑 많이 비슷해요?
아, 제 동생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완전 아,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네,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 그래, 인국 씨가 더 잘생겼어요. 카메라도 잘 봤는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잘생겼어. 네. 울산에 그래, 배우상인데 우리 인국 씨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슈퍼스타 K 나갔을 때는 딱 가수인데 지금 보면 어, 배우 아니면 네. 어, 저런 얼굴은 실생활에서 잘 못 본 얼굴인데 또 이런 생각이 네. 드네. 그러니까 몇몇 감독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미팅이나 이러면서 알게 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라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를 봤었을 때 자기가 카메라를 딱 잡았을 때 안에서 뭐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정형적으로 잘생겼다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입술도 유난히 두툼해 보이고 좀 예. 부었습니다. 예. 네. 너무 배우예요. 입술이 너무, 잘 부어서 네. 너무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전에도 잘했나? 자, 9000님이 네, 인국님도 종종 옛날에 인국님 사진을 검색해서 보나요? 연말이라 그런지 저도 옛날 제 리즈 사진을 꺼내보는데 인국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리즈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뭐 지금도 계속 있지만 그래도 네. 아, 이때는 저, 어떻게 이렇게 맑은 얼굴이 나오지? 오, 이거 내가 생각해서 좀 섹시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여러 개가 있지만 봤을 때 제가 38 사기 동대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사기꾼 마동석 선배님이랑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쇼핑왕 루이라는 드라마를 했었거든요. 어, 귀여웠어.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극명한 거를 한 해에 다 할 수 있었던 게 그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네. 네. 그래 그때 참 좋았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다른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게 배우로서는 참. 네, 사실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바로 하니까 예. 제가 표현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성공했었죠. 네네, 그때도 꿈꿨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도 화장실? 그거는 좀 다른 꿈이었어요. 아, 거북이 그래요? 꿈. 거북이 꿈 어땠는데? 거북이가? 제 앞에 거북이 한 마리가 되게 작은 거북이가 있었는데. 보고 있더니 뭐랑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앞에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제 앞에 있는 거북이가 그 앞에 있는 거북이를 한 입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꿈에 깨가지고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동시대 때 뭐 했어? 그때 이제 쇼핑왕 루이랑 옆에 뭐 다른 드라마가 있어. 아, 그걸 이겼구나. 저희 좀 잘 되긴 했죠. 근데 요즘 다 비슷비슷했어요. 네, 뭐가 더 잘 됐고 뭐가 뭐 이런 거는 보다는 저희가 시작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의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네.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그때 뒤풀이 때 말씀드리겠다. 제가 좋은 꿈을 꿨는데 이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어쩐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맞았네요? 했죠. 맞았죠. 네. 남의 꿈도 좀 꿔요? 네? 남의 꿈도 좀 꿔줘요? 남의 꿈을 좀 막 꾼다기보다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제 꿈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누나 하나 꿔줘. 네. 지금 꾸게 되면서 제가 누나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네. 큰 거 뭐 하나 있으니까 꼭 꿔야 돼. 큰 거 뭐 하나 있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보임 씨가. 네, 항상 인국님 영화 시사회 보러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콘서트랑 같이 안 가준대요. 남자친구도 같이 갈 수 있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제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블렌딩이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콘서트를 하면은 뭐를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팬미팅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안에 단편 영화를 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연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 힘을 실어서 액션씬까지 넣어서 단편 영화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 중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는 VCR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제가 저의 단편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액션씬도 있고 피칠갑도 있고 뭐 또 굉장히 피칠갑도 있고 아트적인 영상을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콘서트 가서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따로 티켓 안 가도.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그 안에서 그 한마디로 단편 영화와 콘서트를 그치.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 나갈 때만 밥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좋으면 좋겠다. 김신혜 씨가? 네. 콘서트에서 인국님 노래 들을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며 가슴 달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서 노래 많이 불러주실 거죠? 이번 콘서트 아주 살짝만 스포해 주세요. 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편 영화와 저의 노래를 동시에. 아, 예. 네, 저의 지금까지 행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연기와 노래. 그래서 블렌딩이에요? 네네. 콘서트 이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예, 네. 예. 여러 가지 모든 걸 이제 통합적으로 섞어서 보여줄 수 있다. 1월 7일 단 하루? 네, 단 하루예요. 어우, 하루만 한다고? 사실 아깝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콘서트라는 이 기획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구나. 네. 그 대관이 안 됐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공연 문화가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년 것까지 거의 이제 대관이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좀 이렇게 좀 급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하루뿐이 못 뵀군요.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뷔페를 네. 11월에 가려고 전화했더니 네. 2월까지 다 찼대. 맞아요. 아 이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네, 저 깜짝 놀랐어. 뷔페. 아니 그만큼 이게 미리 예약을 네. 하지 않으면 네네. 그러니까 콘서트는 더 하죠. 맞아요. 이 하루 뺀 게 어디예요. 맞아요. 벌써 이제 내년 네. 것까지도 이제 대관이 그러니까. 벌써 다 진행되고 1월 7일은 있어서. 1월 7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1월 7일 금요일. 금요일. 아 토요일인가? 토요일. 네. 빨리 봐봐. 이게 요일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 맞아요. 예. 네. 1월 7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다섯 시에. 네.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예. 그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네.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만. 네. 네. 자. 2023 서인국 콘서트 블렌딩 1월 7일 토요일 단 하루. 네. 2회 공연? 1회 공연. 1회요? 네. 요. 오. 네. 아이고 아쉽네. 그래도 뭐 좋게 예. 생각하면 또 유니크하잖아요. 네, 그 한 번에. 온니원. 네. 네. 자 박수경 씨가. 네 종합 선물 세트네요. 콘서트 가서 노래 보고 연기 보고 미친 구성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보는 거지만 참 이런 아이디어가 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예. 고생했습니다. 사실 겨울에 거의 시작점이었던 게 이제 기사도 났어요. 그날 제가 촬영 나간 날이. 너무 추워서 오. 역대급 그러니까 올해 제일 추운 날이다. 한 날을 제가 이제 액션씬을 찍어요 그때? 네. 그때 제가 잡은 거예요. 그렇게 추울 줄 몰랐죠. 예. 그래서 진짜 벌벌 떨면서 촬영하고 꿈을 좀 꿔보지. 그러니까요. 그때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꿈을 못 꿨어요. 한 방아 몰랐지. 김가빈 씨가 네 전국 투어도 해주세요. 아, 저 진짜 너무 건가요? 해보고 싶어요. 어. 전국 투어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치, 근데 이것도 대관이 안 되는 건가?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짤 수는 있겠죠. 저 진짜 너무 해보고 맞아요. 싶어요. 네. 해야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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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지아님이 네 콘서트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 집에 안 갈래요. 기본 5시간은 해야죠. 콘서트 즐기러 가자. 앵콜 앵콜 나오면 5시간 되는 건가? 저 이제 제가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와, 근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네요. 예. 네. 이 윤아 씨가? 네, 오빠 저 곧 고3인데 이번 콘서트 가요. 공부 미리 다 해두고 1월 7일 하루만 놀게요. 어우. 아, 멋있어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3982님이 인국님은 극한의 피라고 하던데 크크 올해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고 실행에 옮기고 한파에서도 액션씬을 찍는데 극한의 피예요? 피는 이제 무계획형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네네. 예, 죄인은 계획형. 그래서 네.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즉석에서 막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하니까 뭔가 야 오늘 재밌었다 좋았다 이러고 다음날 되면 까먹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투자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났는데 정말 즉흥적으로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남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즉흥적이지만 뭐 알게 모르게 늘 관심이 그쪽으로 촉수가 가고 있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에너지가 그냥 확 터져 나오는 거지. 아, 저 기억에 네. 남는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펄른 곡을 가사를 계속 이렇게 그 전부터 만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같이 작업을 제 팀이 있는데 서신의 팀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당일날 1절만 그냥 제가 그냥 집에서 나오면서 그냥 막 써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걸로 할래. 이런 다음에 그 현장에서 2절까지 써서 녹음을 예. 했어요.
완전 즉흥적으로. 그런 게 히트를 치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렇게 막 잡고 있는 것보다 네. 그냥 후루룩 후루룩 써내려고 한다는 게. 네네. 그래서 1절을 쓰고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나와서 2절 쓰고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완전 즉흥이죠. 간헐적 천재과네요. 약간 없지 않아 있죠. 자, 2051님이 네, 인국님 올해 마지막 31일은 뭐하고 보낼 예정인가요? 일단 가족들이랑 네, 오붓한 시간 보내야죠. 아, 그렇죠. 네.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겠네. 네, 저 울산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벌써 올해 마지막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올해 마지막 게스트예요. 이제 진짜요? 너무 의미 있다. 그러니까 피날레를 장식한 거지. 너무 의미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영국 씨도 모신 거죠. 저희도 나름 이제 피날레를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누님의 파워타임. 네. 1월 7일 토요일 네. 하루. 자, 네, 하루. 광고 듣고요. 자, 0413님이 서인국 씨 배우 가수 다 잘하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어, 뭐? 내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예, 네. 재밌네요. 예. 네. 제가 계속 네. 못하지 않을까요? 예. 김성희 씨가 네, 울산 가서 언양 고기 먹고 정자해변 가서 회 많이 드세요. 감사해요. 이런 거 다 드셔보셨죠 울산에서? 네, 이미 충분히 예, 다 먹어봐서 그쵸? 저 예. 다른 거 먹을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왜 알던 맛이 더 무섭다고 네. 이런 거 다 코스로 가서 먹어줘야죠. 저는 이번에 이제 울산으로 안 가고 예. 부모님들이랑 따로 움직일까 생각하고 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울산 가면 딱 하나 먹어야 될 거 뭐예요? 아, 집밥이죠. 집밥? 네, 네. 저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좋아요. 자, 오늘 가수로 돌아온 서인국 씨 함께 했는데 네. 네. 뭐 이제 콘서트 잘 하시고 네. 예. 그렇죠? 뭐 오늘 함께 한 소감 어떻습니까? 아, 네. 이제 9월 달에 왔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자주 오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 자주 좋고. 와라. 네. 그리고 이 올해 마지막 피날레를 저한테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콘서트도 하고 그 내년 작품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저의 음악 이나 그리고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크루 애들의 예. 음악 그 음악이 아니라 이제 아트적인 활동들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노는 거를 혼자 놀았다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면서 재밌게 봐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움직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그래요. 봐주시고 네. 네. 많이 많이 움직이면 또 저희가 많이 많이 볼 수뿐이 없죠. 아, 네. 네 맞아요. 집에서 주로 계셨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완전 게임도 거의 네. 안 해요. 네. 아티스트로 새롭게 태어난. 네. 우리 서인국 씨 1월 7일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는 이거 준비했어요. 응칠 10주년을 기념으로 서인국 정은지의 네. All for You. 아, 감사합니다. 예. 앞부분 앞부분 좀 해 주세요. 예. 앞부분요? 예. Oh yeah. 아 근데 이게 앞부분이 은지 부분이 그러니까 은지 내가 해야 되나? 자 올포에 들으면서 우리 서인국 씨 인사할게요. 예. 네. 같이 따라해봐. 네. 자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내년에 또 만나고 그리고 2022년 정말 마지막 주셔서 진짜 예.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2023년에도 또 올게요. 네. 불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요 나오는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노래도 진짜 높아요 저한테. 진짜. 그러니까 1등이지. 사실은 말야 넌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몸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안녕 안녕 콜트 준비하세요
에러. 에러.